변화를 꿈꾸며 시작된 2019년도 어느새 막바지에 이르렀네요. 지나간 시간을 잘 매듭 짓고 새로운 시간을 기대하시기 바라며 만나스토리 시작합니다. 2019년도 송구영신예배가 31일 화요일에 진행됩니다. 올 한 해를 하나님과 함께 마무리하는 시간을 통해 2020년을 맞이하시기 바라며 1월 1일 수요 공감 예배와 1월 4일 초하루 기도회는 송구 영신 예배로 대신합니다. 2020년 1월 6일 월요일부터 10일 금요일까지 만나교회 전 부서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에 만나교회 모든 봉사자와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새로운 결단과 다짐이 있는 시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나무 공동체에서는 1월 8일 수요일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을 모시고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오전에는 나무 헌신 수요 공감 예배, 오후에는 나무 리더를 위한 영성 훈련의 시간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도 1학기 만나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1월 19일로 마감되는 이번 장학생 신청은 장학선교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선발 대상자는 고등학생 이상, 교회 사역에 헌신하는 봉사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29일 진행되는 사전 설명회와 주보, 그리고 장학선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교우사업장 열람 방법을 안내합니다. 만나교회 앱에서 교회 탭을 터치하신 후 만나교회 교우사업장 게시물의 웹 버튼으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교우사업장 버튼으로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소식입니다. BTD 제69기와 청년 BTD 제14기 지원자와 팀 멤버를 모집 중입니다. 글로컬 선교부에서 29일 주일에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민을 초청해 송년회를 진행합니다. 2019년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발급은 내년 1월 1일부터 가능하며 만나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나 유스콰이어 신입 단원 모집이 1월 5일로 마감되며 1월 11일 토요일에 설명회와 오디션이 있습니다. 마이블루 2부 겨울 수련회가 1월 10일부터 12일까지 단디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하나님 동산 나무생각 1, 2월호가 출간됐습니다. 1층 파구서점에서 구입 가능하며 주일에는 2층 로비 부스에서도 판매합니다. 모든 신청은 2, 3층 로비 부스입니다. 한 해 동안 어떤 변화를 꿈꾸셨나요? 다가올 시간 결단으로 나아가시길 소망하며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